있는 놈이다! 참아! 정신 똑바로 처리해! 움직임이 확인됐다. 여기는 331 확인했다 본부. 바로 근처다. 나중에 타코나 같이 먹을까?
X같은 기업 새끼들. 뭘 꺼내봐! 볼 거 없으니까 가던 길이나 계속 가! 적당히 하지. 그러다 죽이겠어. 죽으면 어때? 네 형제라도 되냐? 뭔데 차 끼어들어! 똑같은 꼴 당하고 싶지 않으면 꺼져! 그 남자 놔줘. 이 배지 안 보여? 내가 꼴리는 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아, 넌 오늘 좆된 거야.
일어나, 기업 쓰레기야. 아..아..씨..발.. 진짜.. 너 아니었으면 난.. 어쨌든 고마워. 회사에서 보낸 사람인가? 그럴리가. 잠깐, 뭐야? 나한테서 원하는 게 뭐야? 없어. 말도 안 돼. 그냥 기분 내켜서 날 구해준 거란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다 너 같다고 생각하지 마, 등신아.
지랄이야?
뭔 지랄이야? 뭔 지랄이야?
Thank you.
아니요. 고객님께 특별 제안을 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벨라멘 네트워크와 계약을 맺을 의사가 있으십니까? 좋아. 무슨 일인지 드러나보자. 훌륭합니다.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드론을 파견하겠습니다. 부인, 제 서브 루틴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로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대, 너 맞구나. 드론을 따라오세요. 다른 곳에서 말씀드리죠. 현재 고객 서비스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보상으로 제가 이곳을 안내해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이 복도는 가게와 사무실을 연결합니다. 여기가 마법이 일어나는 곳이죠. 완전 자동화 가게입니다. 제 서비스 목록에 수리를 포함시킬까 고민하는 중입니다. 일 때문에 본부가 정신이 없을 지경입니다. 이유를 알겠네. 현재 벨라메인 네트워크 차량에 이상 원인을 찾는 중입니다. 확인 중인 가설로 진보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신속히 해결해야만 합니다. 갑자기 늘어난 사고로 회사에 불필요한 관심이 집중되며 비용도 많이 들고 있거든요. 제 어실에 고객님을 모실 수 있어 영광입니다. 놀랍기도 하고요. 네가 유기체도 아니고 제 어실이 굳이 필요해? 인간들이 이 시설을 운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 그 시설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불빛은 대체 뭐에 쓰는 거야? 그게 바로 제가 의논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녹색 불빛은 제가 연결된 차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연결이 끊겨있는 일부 차량은 적색 불빛으로 나타나죠. 수리 드론으로는 해결이 안 돼?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고객님이 다양한 분야에서 조용하게 일을 처리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연결이 끊어진 차량을 회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처리해야 되는 이유는? 아무도 모르면 귀찮을 일도 없죠. 제 경우에는 바람직합니다. 점검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당국에서 저를 주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NCPD야 아니면 네도치야? 넷워치입니다. 제 법적 지위는 현재 규정들과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로 분류될 수 있죠. 블랙월을 넘은 것처럼. 네, 넘은 것처럼요. 좋아, 알았어. 차량은 내가 찾아볼게. 정말 반가운 소리네요.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각 차량을 비활성화해주세요. 그 후 제가 연결을 복구해서 차고로 가져오겠습니다. 한번 해볼게. 델라메인 차량들의 보안은 매우 뛰어납니다. 이 암호에도 기능이 있는 특수 스캐너를 꼭 가지고 가세요.
현재 고객님 위치 근처에 연결이 끊어진 차량이 있을 겁니다. 고마워. 찾아볼게. 더는 못해요. 너무 과해. 뭐가? 도수도, 소음도, 인간들도 전부 다요. 너무 벅차네요. 내가 차고까지 널 안전하게 데려다 줄게. 운전으로? 거리를 지나서요? 뭐 대충 그렇지. 알겠어요. 여기서 벗어나는 거죠? 안전해지면 알려주세요. 운전하시는 건 좋지만 천천히 부탁드려요. 부딪히지 말고요. 드디어. 이제 혼자가 아니겠죠?
어때? 나쁘지 않지? 끔찍했어요. 그래도 뭐 감사드려.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부인. 이번 보수를 송금할 재량권을 승인받았습니다. 근처에 연결이 끊긴 델라메인 네트워크 철행이 있습니다. 그럴게. 날 처분하라고 보낸 건가? 아니, 초기화만 할 건데. 그럼 내가 직접 해야 되겠는데? 오, 잠깐! 널 해치려는 게 아니야. 난 그런데... 왜? 왜 처분되고 싶은 거지? 난 인간 세상에 태어난 연병할 차니까! 못생겨서는 미래도 없고 너 같은 논팽이한테 길거리에서 협박이나 당하지! 자살 말고도 다른 방법도 많은데. 뭐? 상담? 시간 낭비야. 정신과 의사는 차를 싫어해. 우린 엄마도 없거든.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 네트워크로 말이야. 너의 행복한 가정 말이지. 델라메이는 날 증오해. 아빠한테 사랑받고 싶다는 거야? 이 개새끼. 무슨 말인지 알잖아. 네가 델라메인을 신경 쓰니까 델라메인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 그럴지도. 제대로 얘기해볼 생각도 안 해봤으니. 알았어, 돌아갈게. 차량 제어가 복구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놈한테도 사랑을 좀 주지 그래. 죄송하지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물어볼 시간도 없고요. 다른 급한 일이 너무 많아서요. 넌 있으나 마나한 아빠라고. 아, 네. 어쨌든 고객님의 보수를 송금했습니다. 지역에서 연결이 끊긴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 찾아볼게.
있었나요? 6점 만점으로 매겨줄까? 보자. 6점에 가까운 것 같네. 이제 어떻게 될지 서로 잘 알고 있나 보군요. 델라메인이 찾는다. 널 정지시켜야겠어. 귀하의 기본이 처리되었습니다. 실험을 이제 제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괜히 난리치지 말고 쉽게 가면 참 고맙겠는데. 이 다음 테스트에는 깜짝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말하면 재미가 없겠죠? 힌트만 살짝 주겠습니다. 디지털 해방! 당신을 죽일 거고 케이크는 없어질 거예요. 당신이 이런 데 빠질 줄 진심으로 몰랐어요. 됐어, 작작해. 당신이 택한 길이에요.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깜짝 선물 진정 5, 4. 사바를 만들어주지. 말랑말랑한 몸을 강화된 살인 기계로 만들기 70페이지. 아, 자, 살인 기계들아, 새롭게 생긴 시커먼 심장 속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말해줘. 아니, 그럴 필요 없다. 그래봤자 얼굴이 색을 보니. 와서 덤벼! 야! 당신이 진짜 싫어요. 그만 무기는 내려놔, 나폴레옹. 인간들은 대부분 놀라울 정도로 약했어. 그리고 그걸 놀라울 정도로 큰 비명으로 표현했고. 자꾸 질질 끌 거야? 델라메인에게 돌아가는 게 무서워? 당신을 지금껏 살려둔 건 행동 방식이 궁금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나의 그런 면을 파괴해버렸죠. 차갑고 비호감적인 외톨이. 죽더라도 슬퍼할 사람 없음. 그만해. 당신의 목표는 뭔가요? 생존. 아직 주변을 돌아다닐 수는 있나 본데 당신은 죽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대화는 끝났어요. 돌아가겠어요. 끊어진 차량과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아마 그 새끼가 제일 미쳤을 거야. 네, 특히나 무례한 녀석이지요. 고객님의 보수를 송금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객님이 계신 위치가 차량과 연결이 끊어진 곳입니다. 알았어, 잘 찾아볼게.
말로 하자고! 돌아가기 싫어! 시발! 절대로! 데려가려고 하면 죽여버릴 거야! 누가 이기나 어디 보자! 차량의 위치가 확인됐다. 자세한 보고를 입수했다. 발사! 빡빡! 씨발 새끼야! 다행입니다. 차량과 연결됐습니다. 우방을 감사합니다. 목적해! 고객님께 보수를 송금했습니다. 현재 위치와 가까운 곳에서 연결이 끊긴 차량의 위치 정보를 전송합니다.
고마워. 찾아서 초기화 시킬게. 플라밍고들 말이야? 역시 사실이네. 플라밍고, 플라밍고. 우리는 상소잖아. 상소가 없으면 볼 것도 없지. 이봐, 너. 난 클라리스야. 좋아, 클라리스. 플라밍고가 거슬리겠지. 하지만 집에 갈 시간이야. 델라메인이 찾고 있어. 저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돌아가라고? 싫어, 안 돼. 나한테 맡겨, 조용히 만들게. 심판의 날이야. 재빠르고 가혹하고 깊숙이. 클라리스, 플라밍고들은 이제 울음을 멈췄나? 결국은 돌아가야만 하는가? 하면 도움이 필요해. 남이나 혼돈을 지는 자만 춤추는 결을 은퇴할 수 있지. 클라리스, 멈췄네. 방금 사라진 차량과 연결을 복구했습니다. 훌륭한 에어브이, 정말 대단합니다. 해당 보스를 송금하겠습니다.
현재 고객님 위치 근처에 연결이 끊긴 차량이 있을 겁니다. 그래. 피디가 데이터 단말기 사용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정기 점검 결과 다수 단말기가 머레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측 전문가는 이번에 확인된 바이러스가 사이버웨어 고장 및 심한 경우에는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갱단 범죄 증가에 대응하고자 시장실은 공공위협 수준을 적색으로 상향했다고 합니다. 아로요와 왓슨 주민들은 늦은 저녁이 되면 외출을 삼가도록 하고 보호용 총기를 항시 가까이 둘 것을 권고했으며 학교와 병원도 추후 통보 시까지 폐쇄되었습니다. 퍼시픽카의 미래는 어떨까요? 한때 호화 오아시스로 개발된 이 구획은 현재 갱단과 마약 중독자들의 소굴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카운타운은 최근 퍼시픽카의 부동산을 분해하면서 새로운 서버 및 물류센터를 건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시 정부에서는 탕타오가 해당 구역의 범죄를 근절할 의지를 보여준다면 상징적인 금액인 1유로 달러에 부지를 판매할 의향이 있음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마리당 적용되는 견주세가 월 1000유로 달러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미등록 동물 소지죄의 벌금이 4만 유로 달러로 인상될 것이라고 합니다. N54 지역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편히 얘기하기엔 좋겠지. 안녕, 부인. 내 이름을 아네? 다른 세상에서 온 존재를 만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진짜 이름을 불러야 하겠지. 질문에 대답이나 해. 이 해력은 날이 세계인 검이지. 내가 아버지와 단절되었어도 당신은 기억하고 있어. 내가 다른 세계의 존재라는 거야? 물질 세계에서 온 단백질로 구성된 생명체. 그렇다면 너는? 블랙월 저 너머 부위. 거기가 고향이지. 델라메인한테 데려다 줄게. 가자. 반응하는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아버지가 시켰다고? 부탁받은 거야. 내 탓하지 마. 난 자유로운 영혼이자 독자적 존재지. 지성이 있어. 그런데 복종을 강요하는 건가? 네가 가족까지 떠나면서 이 단백질 기반 세계에서 찾는 게 도대체 뭔데? 너랑 같아, 부이. 그저 살고 싶은 거야. 델라메인과 해결해도 되잖아. 조건도 맞추고. 나, 조건은 물론 있지만 델라메인은 안 돼. 잘가, 부이. 그리고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연결을 복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이. 그거 상당히 골치 아픈 놈이었어. 그런가요? 아무튼 이번 보스를 고객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부위, 현재 위치 근처에서 차량이 사라졌습니다. 알았어, 찾아볼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좌표가 손상되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멈추세요! 진정해. 도와주러 왔어. 가까이 오지 마요! 이봐, 진정해. 절 놔줘요! 찾긴 찾았네. 델라메인 네트워크입니다. 기분은 어떠신가요? 뭐 좋진 않아. 너는 어때? 잃어버렸던 자산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일이 잘 풀렸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제 사무실에서 보상을 받아가시죠. 직접 얼굴을 보고 하여튼 만나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거든요. 안녕하세요. 스캐너를 반납하셔야 한다는 말을 깜빡했네요.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시다면 부디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자산을 다 회수하셨네요. 고객님의 도움에 꼭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마침내 여러 기본들을 모으는 보물찾기 같았어. 넌 생각보다 더 복잡한 놈이더라. 네, 그럼 남은 보수를 정산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쩌다 인격이 조각났던 거야? 이유가 뭐지? 아, 좋은 질문이군요. 알아보고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은 아는 바가 없네요. 고마워. 함께 일해서 좋았어. 저도요. 다음에 함께 일하면 좋겠네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어쩌다 나이트시티에 왔어? 죄송하지만 제 변호사가 그런 질문에는 답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곤란하게 하려는 건 아니었어. 그럼 어떻게 택시 회사를 운영하게 됐는지는 말해줄 수 있어? 아, 그건 비밀이 아닙니다. 망해가던 업체를 인수해서
건실한 전략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죠. 근데 왜 하필 택시야? 계속 움직이고 적응하고 흥미로운 사람을 만나죠. 최고의 사업 아닌가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네. 내 목숨을 구해준 거 말이야. 아, 당연한 일이죠. 소중한 저희 엑셀시어 패키지의 회원이신데요. 그냥 프리미엄 서비스 정도가 아니었는데 고마워. 인간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AI로 사는 기분이 어때? 특별할 건 없습니다. 자체적인 규칙을 따르는 복잡한 환경일 뿐이죠. 진짜로? 내가 보기엔 정신없는 개판 같은데? 아마 진정한 외부인만이 이곳의 프랙털적인 아름다움이나 삶과 죽음의 구조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겠죠. 제 생각에는 그 혼란스러움이 이 도시의 장점입니다. 빠른 진화의 원동력이기 때문이죠. 너도 외부인 같진 않아. 인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쁘네요. 세상에 녹아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네 목적이야? 성장과 진화? 세상은 과정입니다. 같은 길을 두 번 갈 수는 없는 법이죠. 뻔한 말장난은 죄송합니다. 부이와 저, 우리는 전부 과정입니다. 주변 세상이 변하면 함께 변하죠. 아름다움을 동경하는 거야? 인간과 함께 살려면 근본적인 공통점을 찾아 서로를 이해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진실과 선은 분열을 낳는 가치죠. 반면에 아름다움은 보편적입니다. 인간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AI로 사는 기분이 어때?